모시오, 형제들. 만나서 반갑소. 나는 조선에서 온 김대건 안드레아라 하오. 천주의 섭리로 이곳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할 형제들을 만나니 기쁘기 그지 없소이다. 내가 온 조선은 말이오,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미풍양속과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라오. 그러나 아직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 천주교 박해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 구원의 빛을 간절히 바라는 조선 땅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형제들에게 간절히 청하오. 이 환난의 날이 언제까지 이릴까? 부디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내리소서.
우리 조선의 천주교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지 않소. 또한 이벽이라는 분이 천주 공경가를 만들어내시니 그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며 천주를 알게 됐고 천당을 알게 되었다고. 어디 한번 천주 공경가를 들어보시겠소? 이 부족한 종을 당신의 사자로 부르시니 주의 종 김대관 안드레아는 부르심에 따르겠나이다. 오롯이 당신 뜻에 따르기어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천주여, 당신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목숨 다하여 부르심에 따르겠나이다. 안드레아 김 다이건 아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 이 교촌 은희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어머니와 함께 이 부활절 미사를 드릴 수 있음에 천주께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 어머니를 뵈올 수 있을런지. 모자가 된 육의 종이 이토록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나 천주여, 제게 힘을 주소서. 육의 정을 넘어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소서. 감사와 청함을 담아 이 미사를 봉헌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들이 저희를 오게 잡아가두고 고문을 일삼고 있나이다. 이 교우들을 벗어서 살이 찢기고 칼에 베이고 가족과 생이별에 성한 곳이 없소이다. 어찌하여 보고만 계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소서 천주여, 이 어린 양들은 천주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사오니 굽어보소서 천주여,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여, 오늘도 여러 교우들이 우리 곁을 떠나 당신께로 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디 천상 영복을 허락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천주님 품에 안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천상에서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천주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이 교우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소서. 주여,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이제 제가 당신께 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한몸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이들을 다시 목자 없는 양떼가 되게 하려니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부디 빨리 좋은 목자를 보내시어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교우들 보아라. 이 환난도 천주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천주를 위하여 힘껏 참아주길 바라노라. 나는 곧 떠나지만 천주께서는 곧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를 보내실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또한 큰 사랑으로 천주를 섬기고 서로 한마음 한몸이 되어 죽은 후 영원히 주 앞에서 만나 영복에 들길 천번 만번 바라봐. 제 목을 향합니다. 주여, 이제 주께 갑니다. 아멘.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의 방인 사제 김대원 안드레아스는 1846년 9월 16일 오늘 이곳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연구 참수 지명하셨습니다.